나타샤 로마노프, 블랙이도 옵니다. 히트포인트는 9고요. 의무카드를 한쪽에 놓습니다. 네메시스 세트도 한쪽에 놓습니다. 플레이어 덱을 셔플합니다. 히어로 특정 카드 15장, 프리빌트 덱, 저스티스, 그리고 기본 카드요. 빌런은 노먼 오스본, 그린 고블린입니다. 스탠다드 모드이기 때문에 3번은 빼겠습니다. 빌런의 히트 포인트는 14입니다. 5위는 2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세트가 위험한 사업, 그리고 스탠다드, 추천 모듈은 고블린 기믹인데 테마를 살리기 위해서 러닝 인터피어런스로 선택했습니다. 셋업에서 범죄의 기업 환경 카드를 놓습니다. 이 환경 카드는 악명 카운터 2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주요 모의 적대적 인수 노먼 오스본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즈의 지사를 인수할 모의를 하고 이사회를 연다. 그리고 한쪽에 두었던 의무 카드를 함께 놓고 섞습니다. 시작 핸드를 뽑습니다. 핸드 크기가 6장입니다. 4장 멀리 권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테크로바틱스를 내릴 건데요. 자원 1개죠. 이걸로 내겠습니다. 나타샤 로마노프의 미션 프렙 반응을 써서 제가 프리퍼레이션 카드를 플레이한 후에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이거는 페이지당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시할게요. 퀘이크를 플레이할 건데요. 자원 2개 필요합니다. 파워 오브 저스티스로 자원 2개 낸 걸로 하겠습니다. 퀘이크로 공격을 할게요. 공격력 2인데요. 노먼 오스본은 피해를 입으려고 할 때의 악명 카운터가 대신 그만큼 깎입니다. 2개가 없어지고 악명 카운터가 다 떨어지면 노먼 오스본과 범죄 기업을 뒤집습니다. 그린 고블린이 공개될 때 히어로 형태인 각 플레이어에게 간접 피해 3을 주는데요. 히어로가 아니죠. 이것도 뒤집어지고 광기 카운터 2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결과 피해 맞고요. 감시팀을 깔겠습니다. 자원 2개 필요하고요. 2개 됐습니다. 사용 키워드가 있고요. 플레이에 들어올 때 염탐 카운터 3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염탐 카운터를 다 쓰면 이 카드는 자동으로 버려지고요. 핸드 제한 6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준비로 바꿉니다.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위협 토큰이 1개 놓이고요. 그린 고블린은 모의력 대신에 별표가 있습니다. 모의를 하려고 할 때 그 대신에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트 1개가 제거됩니다. 세 번째에서 조우 카드가 오고 공개합니다. 깽업. 얼터이고니까 서지를 얻습니다. 공개합니다. 가드가 있어서 표시를 할게요. 세이프하우스 안전가옥을 놓고요. 자원은 이걸로 내겠습니다. 안전가옥을 소진하고 당신의 버리진 더미에서 프리퍼레이션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핸드에 추가합니다. 그래플링 훅 놓는데 자원은 이걸로 됐습니다. 미션 풀 반응으로 한 장 드로우를 하고요. 퀘이크로 공격을 해서 이만큼 피해를 줍니다. 피해 두 개 주고 결과 피해 받고요. 2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 격퇴. 타겟 어콰이어드를 놓는데 자원을 이걸로 놓고요. 스파이크래프트를 플레이합니다. 제약이 있는데요. 스파이 캐릭터를 조종하고 있을 때에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나타샤한테 스파이 특성이 있죠. 자원은 이걸로 내겠습니다. 감시팀을 소진하면서 염탄 카운터 1개 쓰면 모의 하나에서 위협 토큰 1개 제거합니다. 핸드 제한 6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로 바꾸고 빌런 단계 시작할 때 위협 토큰 1개 쌓이고요. 그린 고블린이 모의하려고 하면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터 1개가 제거됩니다. 광기 카운터가 다 떨어졌으니까 노먼 오스본으로 돌아오고요. 범죄 기업으로도 돌립니다. 플레이에 들어올 때 악명 카운터 2개고요. 얘는 모의력이 없으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우 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히어로였으면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안되네요. 당신의 한쪽에 두었던 네메시스 미니언을 플레이에 놓습니다. 한쪽에 두었던 네메시스 보조 모의도 놓습니다. 보조 모의 고용 가능한 킬러 3개인데 공개될 때 플레이어 수만큼 추가되니까 4개의 놓이고요. 나머지 3장은 덱에 넣고 섞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버린 덤에서 프리페레이션 한 게 퍼옵니다. 요거를 핸드로 가져올게요. 윈터솔저를 플레이하겠습니다. 비용이 원래 자원 4개인데요. 제가 조종하는 프리페레이션 개수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공짜로 나오고요. 얘로 공격해서 여기다 때리고요. 피해 2를 주고 4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죽습니다. 가드가 있어가지고 뒤를 때릴 수가 없네요. 결과 피해 받고요. 어택크로바틱스를 플레이하는데 자원 이걸로 되고요. 나타샤 로마노프의 미션 프렙 반응을 써서 한 장 들어갑니다. 좋아요. 뒤로 뒤집고 스텔스 스트라이크 비용이 3개 필요한데 파워 오브 저스티스여서 저스티스 카드의 비용으로 낼 때 2개로 치고 하나 추가했죠. 3개 냈습니다. 적 하나한테 피해 4를 줍니다. 얘한테 쏘면 되겠죠? 피해 4를 주고 격퇴되는데요. 이 공격으로 적이 격퇴되면 모의 하나에서 위협 토크 2개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빼면 되겠죠? 블랙 위도우로 공격을 해서 여기다 때리고요. 악명 카운트 다 떨어지고 그린 고블린이 옵니다. 공개될 때 제 히어로 형태니까 간접 피해 3인데 제가 다 맞을게요. 이것도 뒤집어지고 광기 카운터 2개까지 들어옵니다. 감시팀으로 염탄 카운터 하나를 써서 하나를 제거합니다. 핸드 제한 5장이니까 3장을 받아요. 하나, 둘, 셋, 준비로 바꿉니다.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한 개 추가로 올라가니까 2개 올라가죠. 4개 됐고요. 그린 고블린이 공격을 합니다. 부스트 카드 하나 가져오고 방어를 선언합니다. 공개 하나 나왔네요. 어택크로바틱스 써서 부스트 카드가 공개될 때 이걸 버리면 그 카드의 부스트 아이콘을 다 무효화하고요. 이렇게 무효화된 부스트 아이콘 개수만큼 빌런한테 피해를 줍니다. 하나를 했으니까 1의 피해를 주고요. 블랙 위도우의 위도우메이커 능력으로 제가 조종하는 프리페레이션의 능력을 격발한 후에 적 하나한테 피해 1을 줍니다. 이걸 버리면서 격발했으니까 여기다 1을 줍니다. 조우 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트레처리 카드가 공개됐고요. 트레처리 카드가 공개될 때 그래플링 훅을 버리면 그 트레처리 카드의 모든 효과를 무효화하고 버립니다. 위도우메이커 또 격발되죠. 이건 회수 제한이 없어요. 또 1의 피해를 줍니다. 퀸 캐리어를 플레이합니다. 제약이 있어요. 저의 아이덴티티에 어벤저가 있을 때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블랙이도한테 있습니다. 요거 2개, 이거 하나, 3개를 냈고요. 퀸 캐리어는 유니크 심볼이 있어서 플레이 전체 통틀어서 하나만 놓을 수가 있고요. 이미 놓인 퀸 캐리어가 있으면 다른 퀸 캐리어는 플레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플레이에서 없어져야지 다음 퀸 캐리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퀸 캐리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자원을 생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쓰는 거예요. 윈터솔저로 저지를 내서 두 개를 마저 뺍니다. 결과 피해 받습니다. 라타샤로 바꾸고 세이프하우스를 써서 프리페레이션 카드를 퍼옵니다. 갈고리를 퍼와서 핸드에 추가하고 갈고리 놓는데 퀸 캐리어로 와일드 자원 생산했고요. 하나 자원 두 개 됐습니다. 요거 빨대서 카드 한 장 드로우하고요. 핸드 자원 여섯 장이죠. 네 장 받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장. 빌런 나기 첫 번째 스텝에서 위협 토큰 한 개 놓이고요. 그린 고블린이 모의하려고 할 때 그 대신에 광기 카운터 하나 제거됩니다. 조우 카드 오고 공개요. 또 왔네요. 가드 키워드가 있죠. 세이프하우스를 써서 프리페레이션 또 하나 퍼와서 핸드로 추가하고 블랙이도의 건틀렛인데 자원 이걸로 하나 냅니다. 한 장 더 까는데 자원 이걸로 내고요. 블랙 위도우의 건틀렛은 어떤 형태일 때도 자원을 생산할 수 있지만 프리페레이션 카드용 와일드 자원만 생산할 수 있어요. 어택크로바틱스 할 건데 와일드 자원 한 개 냈습니다. 타샤의 반응을 해서 또 한 장 들어오고 나왔어요. 신스 수트를 입을 건데요. 이걸로 두 개, 이걸로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방어력 하나 올려주고요. 제가 조종하는 프리페레이션 카드의 능력을 격발한 후에 얘를 소진하면 블랙 위도우를 준비시킬 수 있어요. 회복을 하고 뒤집습니다. 윈터솔저로 공격을 해서 피해 2를 주고요. 결과 피해. 감시팀으로 염탄 카운터를 써서 이거 한 개 낮춥니다. 다 썼으니까 버려주고요. 핸드 제한 5장이니까 4장 뽑고요.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한 개 올라가니까 5개. 그린 고블린이 공격합니다. 방어를 선언하고 공개를 할게요. 별하고 부스트 아이콘 두개 나왔죠.
결이 첫 번째로 해결되니까요. 타겟 어콰이어드 이걸 쓸게요. 아 이게 히어로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미스프린트 같아요. 카드 DB를 다 뒤져봤는데 무효화하는 능력은 전부 다 인터럽트인데 얘만 리스폰스거든요. FFG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뭐가 맞는지 해명을 해주세요. 아무튼 부스트 카드가 공개될 때 이걸 버리면 이 부스트 카드에 있는 부스트 능력 별표를 무효화합니다. 이거랑 이거 동시에 격발되는데 이거 먼저 할게요. 제가 조종하는 프리피션 카드 능력이 격발된 후에 이거를 소진하면 얘를 준비시킬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고요. 저 칸한테 피해 1을 줍니다. 여기다 쏠게요. 뿅.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무효하기 위해서 어테크로바틱스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빌런한테 피해를 주는 공격인데요. 하필이면 가드 키워드가 있는 미니언이 막고 있어서 이거를 격발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피해가 3에다가 2를 더하니까 5입니다. 제가 3을 막았죠? 2를 맞습니다. 이거 버리고 얘도 공격하죠. 방어 안 하고 1 맞았고 조우 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귀찮으니까 이걸로 막을게요. 트레처리 카드 공개될 때 얘를 무효화하고 얘 격발되죠? 피해 1점을 주고 드디어 처리를 했네요. 댄스 오브 데스 죽음의 춤을 쓰겠습니다. 이걸로 자원 한 개 됐고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해서 3자원 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에러타 처리가 되어서요. 새 효과가 앞에 다 어택이라는 식별자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공격으로 피해 1을 주고 두 번째 걸로 피해 2를 주고 세 번째 걸로 피해 3을 줍니다. 만약에 제가 기절 상태라면은 첫 번째 공격이 해결되지 않고 기절 상태 카드가 버려질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정상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위도우스 바이트를 낼 건데 프리퍼레이션 카드니까 이걸로 완료 자원 냈습니다. 저지를 내서 두 개를 빼고요. 핸드 제한이 5장이니까 4장 뽑아야 되거든요. 하나, 둘, 덱 떨어졌죠. 조우 카드 미리 받고 섞어서 나머지 두 장을 받겠습니다. 두 장 마저 뽑고 준비로 바꿉니다. 위협 토큰 한 개 올라가고요. 공격을 하죠. 부스트 카드 오고 블랙 이도우가 맞겠습니다. 공개.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공격력 3인데 제가 방어력이 하나 올라가서 3이거든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조우 카드 오고요. 두 장. 공개. 보조 모의 오스코프 제조업.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프는 이제 군사용 무기류를 독점적으로 생산한다. 공개될 때 노먼 오스본이면 추가로 올리는 게 있는데 노먼 오스본이 아니니까 두 개만 올라가고요. 두 번째 거 그린 고블린 일대 공개되었다면 그린 고블린이 남은 히트 포인트가 가장 적은 히어로를 공격하는데 저밖에 없죠. 공개 별표 범죄 기업의 악명 카운트 한 개를 놓습니다. 할 수 없다면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트 한 개 제거합니다. 얘가 바뀌죠. 얘도 바뀌고 악명 카운터 두 개까지 들어옵니다. 공격 중이 없고요. 바뀌어서 공격력이 별표죠. 이때 0으로 칩니다. 0에 0도 하니까 0이고요.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뒤로 뒤집어서 이걸 놓을 건데 자원 이걸로 한 개 내고요. 프리퍼레이션 카드거든요. 반응으로 한 장 들어오. 윈터 솔저로 공격을 해서 이게 다 떨어지고 다시 뒤집어지죠. 히어로 형태 아니니까 간접 피해 받지 않고요. 광기 카운터 두 개까지 들어옵니다. 결과 피해 받고 4개 이상 피해 입었으니까 죽고요. 닉 퓨리를 쓰겠습니다. 자원 4개 썼고요. 피해 4를 주고 저지력으로 여기 거 2개 없앨게요. 결과 피해 받습니다. 턴을 마치겠습니다. 핸드 제한 6장. 준비로 바꿉니다. 빌런 닭이 첫 번째 스텝에서 하나 올라가고요. 5개. 모의해야 되는데 모의하는 거 대신에 광기 카운트 한 개 제거하고요. 조우 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얼터이고 올 때 서지를 얻습니다. 다시 뽑고요. 공개. 보조 모의 오스코프 제조업.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프는 이제 군사용 무기류를 독점적으로 생산한다. 공개될 때 노모노스본 아니니까 추가로 올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두 개요. 라운드 종료될 때 닉퓨리 강제로 버려집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 프리퍼레이션이니까 이거 두 개로 자원 냈습니다. 반응으로 한 장 들어오 회복을 하고요. 뒤로 돌립니다. 스텔스 스트라이크 파워 오브 저스티스로 자원 두 개 내고
얘로 한 개 냈습니다. 타이피를 주고요. 빵 쏘면 얘가 격퇴가 되죠. 같은 면인 그린 고블린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올 때 각 플레이어에게 피해 4를 줍니다. 5 남았습니다. 체력이 18개. 이 공격으로 적이 격퇴되면 격퇴되었죠. 모의 하나에서 위협 토큰 2개 제거합니다.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취조실 깔고 자원 이거 내고요. 위도우 스바이트에서 이것도 내고요. 핸드 제한 5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장. 준비로 바꿉니다.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하나 올라가죠. 6개. 그린 고블린 공격하는데 공격력이 하나 올라갔죠. 방어. 부스트 카드 공개합니다. 한 개 나왔네요. 어태크로바틱스 써서 이걸 버리면서 얘를 무효하고 그만큼 때립니다. 피해 주고 얘 격발되죠. 일어나고 얘로 피해 1을 줍니다. 그러면 무효화 됐고 4 남았는데 방어력 3이니까 하나만 맞습니다. 조우 카드 오고 공개. 그린 고블린이 또 공격을 합니다. 위험한데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별표. 범죄 기업의 악명 카운터 한 개를 놓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터 한 개 제거합니다. 그러면 얘 또 변신하죠. 악명 카운터 두 개 가지고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이거 하면 문제가 이거 무효하고 두 대를 때리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간접 피해 살을 주는데 그거 맞으면 저 죽어요.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퀘이크가 나올 건데요. 자원 이걸로 됐습니다. 뒤로 도망가고 퀘이크가 공격을 해서 악명 카운트 두 개를 없애면 다시 뒤집어지죠. 히어로형도 아니니까 안 맞았고요. 광기 카운트 두 개까지 들어옵니다. 결과 피해 받고요. 그래플링 후크한데 자원 이걸로 두 개 냈습니다. 얘 때문에 한 장 들어오. 이걸로 한 장 퍼와서 핸드로 핸드로 추가. 감시팀을 내리는데 자원 이걸로 하나 내고요. 이걸로 한 개 내리겠습니다. 염탄 카운터 3개인데 하나 바로 써서 한 개를 낮춥니다. 핸드장 6장이니까 4장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료가 다 여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죽음의 춤 나오기 전까지 버텨야 됩니다. 빌런당의 첫 번째 스텝에서 하나 놓이고요. 모의하려고 할 때 광기 카운터 한 개 제거되고 조우 카드 오고요. 공개합니다. 보조 모의 뇌물. 플레이어 수 두 배니까 두 개요. 나타샤로 회복을 하고 7입니다. 안전가옥에서 뭔가를 퍼와야 될 것 같아요. 프리퍼레이션 핸드로 가져오고 자원으로 써야겠네요. 얘는 깔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쓸 거 그랬다. 플레이할 때 이걸로 자원 쓰고요. 얘 때문에 한 장 들어오. 좋아요. 페이크로 저지해서 이거 하나 제거하고 결과 피해 봤는데 두 개 이상 피해 입어서 죽고요. 얘로 염탄 카운터 하나 써서 하나 제거. 타겟 어콰이어드 놓는데 자원 이걸로 내고요. 드로 더 이상 못하죠. 코버트 옵스 그냥 액션이에요. 그래서 얼터이고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두 개랑 얘 하나 냈습니다. 네 개를 제거하고요. 빌런한테 혼란을 겁니다. 세 장 뽑죠. 하나, 둘, 나 나왔다. 셋, 좋습니다. 레디로 바꾸고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한 개 올라갔고요. 모의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컴퓨터가 버려지면서 모의를 하지 않고요. 모의를 한다고 진입을 해야 이거에 의해서 이게 빠지는 거예요. 진입조차 못한 거죠. 조우 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카드 요거를 플레이할 건데 자원 이걸로 냈고요. 반응으로 한 장 드로우. 워럿 하나 퍼와서 자원을 쓸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프리퍼레이션 핸드로 추가하고요. 뒤로 뒤집고 얘한테 이걸 씁니다. 가드라 빌런 공격 못해요. 스텔스 스트라이크인데 자원 두 개 이걸로 하나에서 세 개 냈습니다. 피해 4를 주는데요. 얘가 격퇴되는데 이 공격으로 격퇴되면은 모의 하나에서 위협 토큰 두 개를 제거합니다. 죽음의 춤 써서 자원 한 개, 두 개, 세 개 썼습니다. 공격 세 개가 일어나죠. 첫 번째로 피해 1, 두 번째 걸로 피해 2, 세 번째 걸로 피해 3. 이걸로 공격을 해요. 8 남았습니다. 핸드 제한 5장이죠.
하나, 둘, 떨어졌으니까 오고 셔플합니다. 두 장 마저 뽑고 준비로 바꿉니다. 빌런당의 첫 번째 스텝에서 하나 올라가고요. 부스트 카드 오고 일단 방어합니다. 방어력 3이에요. 하나네요. 얘를 씁니다. 하나의 부스트 카드에 대해서 두 개를 다 써서 무효화 시키는 게 안 된대요. 하나를 쓰면 무효화 되어서 두 번째 거가 격발되는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얘를 써서 이걸 막고 피해 1을 주고요. 얘가 되니까 레디 위도우 메이커 때문에 피해 1을 주고요. 6 남았습니다. 산대 제가 3을 막았으니까 1만 맞고요. 조우 카드 오고 아까 것까지 두 장 공개. 이거를 쓸게요. 인카운터 카드 공개됐을 때 이걸 버리면 이거를 무효화하고 다음 거래요. 어쨌든 간 프리피레이션을 격발하기 때문에 위도우메이커 또 격발되거든요. 한 발 쏘고 다음 걸로 합시다. 이거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얘가 공개되어서 플레이에 들어왔고요. 붙기 바로 직전에 이걸 써서 미니언이 플레이에 들어온 후에 이걸 버리면 그 적에게 피해 2를 주고 기절을 겁니다. 위도우메이커는 피해 주는 게 격발되는데 이건 공격이 아니어서 바로 이쪽에다 줄게요. 이것도 동시에 격발할게요. 이거 버리면서 피해 또 2점을 주고 얘 죽죠. 위도우메이커 또 격발해서 얘한테 1점을 쏩니다. 3 남았고요. 이거 버리면서 무효하면서 다음 거 하는데 프리피레이션 썼으니까 또 위도우메이커 써서 1점 때리고요. 다음 카드 요거는 통과. 2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냥 때려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